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서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이제 도요타 제품들이에요. 도요타 미싱의 심플 10이라는 2002년도 제품이니까, 네. 20년 세월이 흐른 도요타 제봉틀의 심플10이라는 기계, 이제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았고 보관 상태가 좋지 못했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차서 이제 노루발 부분에 모두 바늘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서부터 모두 녹이 나서, 녹이 피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기계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계를 포장을 하면서, 예, 우리 고객님께서 포장을 하시면서, 요게 이제 북실 감기 장치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이 덩어리가 이 부분이 반이 부러졌어요. 이거 왜냐하면 기계보다 작은 박스에 넣어서 이게 벽에 부딪혔던 거예요. 박스 위에 부분에. 그래서 파손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기계에서 지금 이렇게, 예,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북실감기 장치, 북투를 여기다 꼽아 넣어서 밀면은 이게 회전하면서 되는 건데, 이게 반쪽이 쪼개져 버렸어요. 이게 같은 사이즈가 맞지 않을, 같은 회사 제품, 같은 모델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포장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박스에 되지 않게, 이런 부분에다가 신문지 같은 걸 뭉쳐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안전하게 도착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래된 기계들은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이제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봉틀 회사에서 서비스 품목으로 이 부품들을 오래 보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수리 부품 없으면 버리는 수밖에 없죠. 수리가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네. 요걸 북토리라 그러죠. 예, 북실 감는 장치. 이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해주고 옆으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네, 페달을 밟아주면 보시는 것처럼 북실 감기 장치가 작동이 됩니다. 이쪽에 보면은 요 기계는 실 감는 모양이 있어요. 이쪽에다 놓고 하시면 바늘은 움직이지 않고 요 북실 감기 장치만 작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실을 감아 쓰시면 되겠어요. 바느질을 할 때는 이걸 좌측으로 지켜주면 같이 움직이죠. 예,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다 감았으면 빼주고요. 이걸 제가 빠른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꼽아요. 이걸 북토리라 그러죠. 북집에 북토리를 끼운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뒤로 보시면 요 기둥이 있습니다. 요 기둥이 홈 속에 딱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박음질이 돼요. 요건 이제 위에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1번 내려오고 2번 감아 올라가고 3번의 실책이라 그러죠.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실끼기 장치를 이용해서 바늘의 실을 끼웠습니다. 폴리를 몸쪽으로 돌려서 밑에 실을 끌어올렸고요. 모든 기계들 사용법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오래된 기계 사용할 때는 속도를 천천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후진 정상적으로 되고, 요거는 이제 바느질 땀수를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요 기계는 바느질 그림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예, 사용하기는
오히려 편리합니다. 지그재그 바느질이 이제 루빈 바느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루빈 바느질, 천과 천을 연결시켜주는 박음질, 세발뜨기 바느질, 삼중겹 직선, 오버록 스티치, 샤링 줄임 잡기 바느질,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박음질되고 있습니다. 전진 후진 되고요. 위실 장력 조절기 정상 작동되고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으로 보내드리는 오늘 발송이 나갑니다. 도요타 재봉틀의 심플10이라는 재봉틀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북실 감기 장치들 이게 오면서 실패꽂이라서 이제 이 부분도 부러졌는데 이런 걸 이제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